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22번 통발을 준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통발을 준비해요. 23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24번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통장입니다. 2. 우표입니다. 3. 명함입니다. 4. 사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통장입니다. 2. 우표입니다. 3. 명함입니다. 4. 사전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볼링장입니다. 2 야구장입니다. 3 축구장입니다. 4 농구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볼링장입니다. 2 야구장입니다. 3 축구장입니다. 4 농구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사료를 사고 있습니다. 2 사료를 쌓고 있습니다. 3. 의자를 사고 있습니다. 4. 의자를 쌓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사료를 사고 있습니다. 2. 사료를 쌓고 있습니다. 3. 의자를 사고 있습니다. 4. 의자를 쌓고 있습니다. 28번 나사못이 얼마나 있습니까? 1세통 있습니다. 2네통 있습니다. 3세개 있습니다. 4네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나사못이 얼마나 있습니까? 1세통 있습니다. 2네통 있습니다. 3세개 있습니다. 4네개 있습니다. 29번 샤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세탁실 옆에 있습니다. 2. 숙소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컴퓨터실 위층에 있습니다. 4. 휴게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샤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세탁실 옆에 있습니다. 2. 숙소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컴퓨터실 위층에 있습니다. 4. 휴게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나사못을 망치로 박아도 돼요? 1 나사못을 새로 사세요. 2 망치가 별로 무겁지 않아요. 3.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해요. 4. 다 쓰면 공구함에 넣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나사못을 망치로 박아도 돼요? 1. 나사못을 새로 사세요. 2. 망치가 별로 무겁지 않아요. 3.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해요. 4. 다 쓰면 공구함에 넣으세요. 31번.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보세요. 3번.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4번. 네, 제가 가져다 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안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보세요. 3번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4번. 네, 제가 가져다 줄게요. 32번. 형씨, <목소리는> <목소리는> 아직까지 퇴근을 안 했네요. 1.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2. 출퇴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에요. 3. 한국 전기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흐엉 씨, 아직까지 퇴근을 안 했네요? 1.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2. 출퇴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에요. 3. 한국 전기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33번. 두 사람의 월급이 모두 같아요? 1. 아니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요. 2. 아니요. 휴가 기간이 모두 달라요. 3. 아니요. 다른 날에 월급을 받아요. 4. 아니요. 두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 사람의 월급이 모두 같아요? 1. 아니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요. 2. 아니요, 휴가 기간이 모두 달라요. 3. 아니요, 다른 날에 월급을 받아요. 4. 아니요, 두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점심을 드셨어요? 1번 네, 드셨어요. 2번, 네, 먹었어요. 3번, 네, 들어주세요. 4번, 네, 점심시간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을 드셨어요? 1번, 네, 드셨어요. 2번, 네, 먹었어요. 3번, 네, 들어주세요. 4번, 네, 점심시간에 봐요. 35번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세분입니다2번3인분 주세요. 3번, 세개 받습니다. 4번3인분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세 분입니다. 2번, 3인분 주세요. 3번, 세개 받습니다. 4번, 3인분 드립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매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네.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매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네. 그래요. 37번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아직 영화 시작 안 했어요. 들어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아직 영화 시작 안 했어요. 들어가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39번 수미 씨는 회사에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네, 저는 지하철로 다녀요. 운전해서 다니는 게 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타는 게 편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는 회사에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네, 저는 지하철로 다녀요. 운전해서 다니는 게 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타는 게 편해요. 40번 오늘 몇 시쯤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몇 시에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배달할 물건이 많아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몇 시쯤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몇 시에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배달할 물건이 많아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